이번 시간엔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 동부이계 서울 성수동 대명루첸 아파트 101동 3층 302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건물 전부하고 토지 전부고 25.7평으로 전용 면적이 15.7평으로 가장 이제 선호하는 면적이고 대지권은 13.88평. 대단한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단지 정보는 여기 없고 거래 금액을 보면 일단 11억 7천만 원의 그 3층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감정가를 보면 11억 3,600. 그러니까 그 2020년 7월 달에 지금 그 사건 접수가 돼서 시세를 일단 보면 2020년 7월 정도면 지금 오를 대로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11억 7천만 원까지 지금 거래가 돼 있고 11억 5천, 7천 이 정도에서 시세를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를 보면 114대로 돼 있어요. 대명 루첸 아파트 114대 4세대. 그래서 동은 이제 많지 않은데 이제 다시 저그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다른 두산 이브 아파트가 옆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지로 보면 이제 그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번 지도를 일단 먼저 볼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성수동이니까 어린이 대공원 있는 쪽이라고 보면 되고 건대나 어린이 대공원 이쪽으로 보면 되고 건대 입구역이 여기까지 돼 있고 지금 그 거리는 꽤 돼요. 지금 건대 입구역에서 여기서 지금 거리를 잰다 그러면 거리는 거의 1km 정도 돼요. 1km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역에서는 가깝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맞은편이 어차피 강남이고 청담동이 맞은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강남 3구나 잠시 여기가 이제 성수동이라 그러면 지금 광진구인데 강남 3구에서도 이제 그강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이제 그 환경은 굉장히 좋죠. 그러고 여기에 보시면 크게 보면 여기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건대 건국대학교가 있고 입지는 좋은 편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일단 사진 일단 그 보존등기 2009년도에 지금 보존등기가 돼 있어서 12년 된 아파트고 일단 여기 단지 내부를 일단 보면은 지금 상황은 아파트는 외관은 깨끗해요. 외관은 깨끗하고 지금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러고 그래서 내부 보면은 방이 3개고 거실, 욕실, 주방, 식당 이렇게 돼 있고 25.7평이면 딱 34평형으로 이제 제일 선호하는 평수지에 4인 가족, 5인 가족 등이 그래서 지금 권리관계를 일단 보면 권리관계에서는 김제희 여기서 이전이 됐고 이전이 됐는데 지금 시세가 2017년도에 8억 3천이었다가 19년도에 11억으로 오르고 지금 11억 7천까지 오르고 한 3억 정도 오른 상태고 전세 보증금은 6억 정도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권리관계는 지금 뭐 여기서 따로 볼건 없어요. 그래서 다 어차피 말소가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는 문제가 없고 지금 전입세대에도 임차 현황은 없어요. 임차 현황이 없대. 그 소유주하고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임동명령 대상자로 되고 관리비 체납 내역은 없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관리비 체납 내역은 없고 그리고 지금 감정가를 보면은 그 건물이 4억 5,400으로 돼 있고 6억 대지권이 13.88평으로 6억 8,160 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고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평수도 굉장히 선호 평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세가 11억 7천이기 때문에 11억 3,600에서 지금 그 시작이 된다 그러면 100% 이상으로 일단은 유찰은 안 되고 어차피 낙찰은 된다고 보고 그 3월 22일 날 지금 입찰일인데 이때 이제 낙찰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다른 거는 볼게 없고 시세 부분하고 일단 여기 환경이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수요자가 일단 들어가면 되고 이제 부동산 규제권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권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지금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죠. 그러고 지금 여기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 여기서 일단 내려가 보면 환경은 어차피 이게 그 타워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환경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볼게요. 보면은 여기서 이쪽 아파트를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그 타워형으로 되어 있기 삼각형 타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망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는 문제가 될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2009년도 12년 정도 된 아파트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봐야 될 거는 시세가 지금 최근에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지금 여기가 제 3종 일반 주거지 여기고, 환경이나 입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일단 권리관계도 문제 없고, 임대차관계는 어차피 소유자 겸 채무자가 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인도명령 대상자로 내보내면 되고, 가장 문제는 시세 부분인데, 시세 부분은 11억 7천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 100%를 넘는다 그러면, 일단 경매로 감안을 하면 100% 정도 선에서 들어가면 지금 그 경매로는 이제 5% 정도 그렇게 지금 수익률을 보고 들어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서울 성수동 그 대명 루첸 아파트 302호를 봤고, 저층이니까 일단 선호 층수는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면 되고, 일단 그 시세 부분만 확인을 해서 입찰에 참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일단 뭐 얘기하자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고, 시세 부분이나 이쪽에서 광진구라는 데가 이제 그 주거용으로는 굉장히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찍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